그런 거는 정말 진짜 비매너예요, 여러분. 안녕하세요, 와인탐구 여러분. 루이입니다. 안녕. 여러분, 혹시 와인 모임 많이 해보셨나요? 과연 와인 모임이라는 거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또 와인 모임에 내가 참석하고 싶은데 그런 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와인 모임을 주제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많은 꿀팁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와인 모임을 하게 되면 여러분 일단은 호스트가 있어야 되겠죠? 호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게스트들이 함께 그 모임에 참석을 할 거예요. 그러면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호스트의 역할이에요. 그러면 와인 모임을 하려고 하는 주최자가 되고 싶다면은 뭐 어떠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냐, 뭐 순서대로 얘기를 드리면은 처음에 와인 모임을 내가 내 친구들이나 이렇게 지인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모임을 진행할 건지 아니면은 나는 그래도 좀 내가 준비한 와인들을 다양한 사람들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과 내가 준비한 와인들을 좀 이렇게 교감하면서 마시고 싶다 라고 하면은 어딘가에 이 모임에 대한 거를 공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뭐 온라인 커뮤니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. 그래서 그런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입을 해서 이제 뭐 거기다가 이제 공지글을 쓰면 돼요. 와인 리스트, 장소, 인원, 그리고 회비가 있겠죠.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정리를 해서 올린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2단계는 뭐예요? 리스트를 이제 잘 정리를 하는 게 일단은 중요할 거예요. 왜냐면은 그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순전히 그냥 그 와인 리스트가 얼만큼 내가 관심이 있고 메리트 있느냐 이런 걸 보고 신청을 할 거란 말이죠. 그러면 이제 와인 리스트를 이제 좀 본인이 뭐 잘 짜야 되겠죠? 그래서 이제 그 호스트의 이제 스타일별로 이제 뭐 와인 리스트는 이제 짜시면 돼요. 근데 굳이 내가 와인 리스트를 이렇게 공개를 하지 않는 블라인드 모임도 할 수 있어요. 또 이제 BYOB라고 있죠. 뭐 BYOB라는 게 이제 Bring Your Own Bottle이잖아요. 사실 BYOB가 호스트 입장에서는 좀 편할 수 있어요. 리스트를 안 짜도 되잖아요. 어떤 레인지를 호스트가 정하면은 그냥 돼요. 그렇게 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게스트가 알아서 갖고 오게끔. 그런 것도 좀 묘미예요. 근데 단 이런 BYOB를 할 경우에는 어떤 일이 생길 수 있을까요? 다들 모르잖아요. 그러면은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몬테스 알파를 갖고 왔어요. 몬테스 알파, 뭐 까베르네 쇼비뇽. 근데 B라는 사람도 몬테스 알파, 까베르네 쇼비뇽. 심지어 같은 빈티지, 같은 와인이야. 그러면은 와인 모임을 하는 목적이 사실 다양한 와인을 한 자리에서 되게 즐길 수 있다라는 메리트가 가장 큰 거거든요. 근데 그 메리트가 사라지니까 그러면 이제 호스트는 그런 중첩이 생기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되냐? 본인이 갖고 오는 와인을 올려주세요 하면 돼요. 그러면은 저는 어떤 와인 가져갑니다. 저는 어떤 와인 가져갑니다. 그러면 그 댓글을 보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겹치지 않게끔 할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또 하나의 팁이죠. 여러분 뭐 버티컬 테이스팅, 뭐 호리젠탈 테이스팅 뭐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? 버티컬 테이스팅은 하나의 와인, 뭐 지금 제가 여기 앞에 두고 있는 뭐 롬바워 샤도네이가 있어요. 이 롬바워 샤도네이를 빈티지별로 쭉 나라씩 세우는 거예요. 예를 들자면은 90년 빈티지, 91년, 92년, 93년, 94년, 95년 같은 와인을 연도별 차이를 한번 느껴보자. 이게 버티컬 테이스팅이에요. 그러면 호리젠탈 테이스팅은 뭐냐? 연도를 고정해 놓고 이 연도에 나온 와인들을 쭉 깔아 놓고 마시는 거예요. 다양한 와인을 좀 비교해 보는 거예요. 그러면은 이제 저희 이제 와인 리스트는 이제 끝났어요. 다음에는 뭐예요? 장소가 이제 중요하겠죠. 와인을 저희가 들고 가잖아요. 그러면은 그 식당에서 이 가져오는 거에 대해서 허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. 콜키지가 되는 업장을 찾아야 돼요. 그러면 이제 콜키지를 이제 뭐 병당 얼마씩 받는 데도 있을 거고 잔당 얼마씩 받는 데도 있을 거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. 근데 저희는 또 어떻습니까? 그런 비용을 내는 게 좀 많이 아깝잖아요. 가급적 뭔가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서 콜키지 프리인 데를 찾아요. 여기서 이제 호스트가 좀 이제 장소에 대한 거를 섭외를 할 때 신경을 써야 되는 거 하나. 내가 와인을 되게 집중해서 마시는 모임을 하고 싶다. 음식의 냄새가 과한 그런 음식점은 피하는 게 좋아요. 그러면은 이제 뭐 아무래도 프라이빗하게 뭐 룸에 들어가서 마신다던가 뭔가 이렇게 냄새가 덜 나는 음식이 이렇게 나와서 그냥 바로 플레이트에서 먹을 수 있는 이런 업장을 찾게 될 거예요. 네 번째는 이제 와인 모임을 그러면 과연 몇 명이서 하는 게 되게 좋을까라는 물음표가 찍히죠. 호스트가 어떤 모임을 하고 싶으냐에 따라서 다른데 나는 좀 이런 되게 진짜 아꼈던 내 와인을 사람들과 깊이감 있게 얘에 대한 변화를 잘 차분히 느끼면서 마시고 싶다 하면은
제가 추천드리는 인원은 한 5명에서 6명. 아, 난 그거 필요 없고 한 자리에서 9개, 10개를 깔아놓고 여러 사람들과 좀 이거를 즐기고 싶어 라고 하면은 저는 12명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본인의 어떤 이 모임에 원하는 바를 정확히 정해놓고 그리고 인원을 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중요한 거는 12명을 넘기는 거는 이거는 무리수예요. 근데 와인의 병수는 한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고민이 되실 거예요. 저는 그냥 M-2 정도가 괜찮은 것 같아요. 10명 모임이다 그러면 8병? 8병을 뭐 가능한 이렇게 겹치는 것보다는 그냥 8종류의 와인을 준비하는 게 뭐 그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5명 이내다 그럴 때는 M-2를 할 경우에는 5명이서 3병 마시고 그러잖아요. 그러면 좀 뭔가 아쉬우니까 M-1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. 5명일 때는 한 4병까지. 이제 모임 장소에 이제 다 도착했습니다. 그러면 호스트는 이제 뭘 할까요? 본인이 준비한 와인을 이제 게스트한테 이렇게 쭉 따라줘야 될 거 아니에요? 이때 또 되게 민감한 이슈가 하나 발생합니다.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뭐 와인 그 모임에 20, 30만 원 쓰는 건 큰 돈이에요. 딱 따라 놓은 걸 보니까 내 잔은 저거. 그럼 거기서 이제 되게 예민하신 분들이나 그거에 되게 좀 이제 민감하신 분들은 이제 컴플레인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이제 와인을 따라주는 호스트가 똑같이 따라줘야 돼요. 잔을 쭉 모아놓고 그냥 눈으로 이렇게 쭉 비슷하게 따라 놓는 거예요. 여튼 호스트는 그 양을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. 그래서 이제 그걸 잘하는 호스트는 되게 게스트들이 와, 저 호스트 정말 이 모임을 잘하는구나. 핸들링이 왜 중요하냐? 내가 정말 이 와인을 너무나 마시고 싶었는데 이 호스트가 이 모임을 해줘서 너무너무 기대하고 왔어. 그러면 그런 분들은 이 와인의 컨디션에 되게 민감하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호스트가 이제 와인 모임에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스파클링이면 스파클링, 화이트면 화이트 적정 온도를 맞추기 위해서 칠링을 이제 미리 하죠.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또 이제 호스트는 신경을 써야 됩니다. 이 모임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이 모임에 참석하는 게스트들을 이제 단톡방을 열어서 여기서 이제 정상까지 진행해야 되는. 그러면 이런 모임에 참석하는 게스트는 어떤 태도를 갖는 게 좋을까? 그때 이제 게스트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, 그런 모임에 나와서 본인의 테스팅 노트에 대한 거를 이제 편히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또 그런 모임을 하기도 하니까 뭐 이렇게 뭐 서로 이제 뭐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. 아, 이 샤도네이는 되게 바닐라향이 강하고 뭐 오크 터치가 되게 잘 느껴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거예요. 제 경험상으로는 정말 드물게 본인의 테스팅 노트가 거의 정답처럼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. 근데 이거를 상대한테 강요해. 그런 거는 정말 진짜 비매너예요, 여러분.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얘기를 듣는 사람은 그 모임에 참석을 해서 되게 즐기려고 왔다가 기분이 언짢아서 갈 수도 있고 모임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깰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이런 매력을 갖고 있는 와인을 즐기는 사람이 좀 더 이런 다양성에 대해서 좀 열어놓고 사실 그 재미로 모임을 하는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 팁. 와인 모임을 이제 가는데 좀 향수는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아요. 왜냐면은 향수 때문에 이 뭐 와인 테이스팅에 좀 집중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되게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. 지금까지 이렇게 와인 모임에 대한 걸 이렇게 쭉 얘기를 드렸는데요. 그렇게 와인 라이프를 잘 즐겼으면 하는 바람에서 루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린 팁이니까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요. 뭐 그 와인 모임에 관련돼서 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질문해 주세요. 그거는 뭐 호스트, 게스트 이 둘 다 해당되는 건데요. 와인 한 병 이렇게 협찬으로 이렇게 도네이션을 하는 거죠.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서프라이즈이면서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지 않을까요? 이것도 호스트 스타일이에요. 공개 모임을 할 때 그거를 아예 그냥 명시하는 분들이 있어요. 남녀 성비를 저는 뭐 조율합니다. 남녀 성비 저는 신경 안 써요. 이렇게 해서 조율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PD님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참석하시고 싶어도 성비에서 잘리는 경우 있어요. 이렇게 와인 모임에 대한 팁을 알려드렸다시피 또 즐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또 뭐가 있을까요? 저희 이 와인 탐구에 게스트로 참석하시면은 저랑 또 같이 이렇게 시음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할 수 있으니까 저희 와인 탐구 많은 게스트 신청
띵띵 여러분 꼭 부탁드리고요. 다음에 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정보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 여기까지 와인 탕고 루이였습니다. 안녕.